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올바른 경제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자, 군인의 계급이 있는 거 알죠? 대한민국 국군과 북한의 조선인민군 계급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지만은 군인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학제에도 계급 비슷한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어린이집 3세에서 5세, 유치원 5세에서 7세, 초등학교 8세에서 13세, 중학교 14세에서 16세, 고등학교 17세에서 19세, 전문대 20세에서 21세, 대학교 4년제 대학교죠. 20세에서 23세, 그리고 대학원 2년, 박사 5년, 뭐 이런 식으로 학제가 있다는 겁니다. 군대에도 계급이 있고 학제에도 계급이 있다는 거죠. 자, 학벌 상승 사다리. 학벌 상승하는 것도 일종의 계급이 있다는 거죠.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학생이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까요? 모든 학생들이 다 박사학위까지 받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포기하는 순간이 온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스톱! 여기 퀴즈 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한 명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평균 교육비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 뉴스 이거 좀 옛날 뉴스긴 한데 그 자녀 한 명당 대학 졸업 때까지 양육비가 4억 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그 양육비 추이를 잠깐만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2003년도 2006년도, 2009년도, 2012년도, 2017년도, 2017년도에 4억 가까이 들었다 이런 뜻이죠. 대학까지 양육하는데 양육비가 4억 원 가까이 든다. 굉장히 놀랍죠? 자녀 양육비가 무려 4억 원 가까이 든다. 사교육비가 노인들의 노후를 위협한다. 최근 5년간 사교육비 보면 알겠지만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5년에서 17년까지 또 지금 2020년까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죠.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녀 한 명당 양육비 2017년에 4억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사교육이 하나도 없을 때는 3,800만 원이 들지만 최소 수준의 사교육을 하려고 해도 9천만 원 가까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최고 수준의 사교육을 할 경우 3억이 넘어가는 큰 돈이 들었다 이겁니다. 자, 자녀 1인당 교육비를 잠깐만 봅시다. 기본 공교육에다가 사교육을 하나도 안 해도 3,800만 원, 기본 공교육에다가 최소 수준의 사교육만 해도 무려 9천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든다 이거죠. 그리고 최고 수준의 공교육과 사교육을 더하면 3억이 넘어가는 큰 돈이 든다고 합니다. 물론 이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서 학원비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원비가 더 들어요. 뭐 미용학원 같은 데 가려고 해도 돈이 더 많이 들겠지. 아무래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미용학원이나 음악계열, 미술계열 그쪽으로 학원 많이 가니까 학원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발을 하더라도 남자들 블루클럽에서 이발할 때 뭐 만 원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여자들을 퍼머 한번 하는데도 3, 4만원 넘어가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그 연간 평균 취업을 위한 사교육비도 전체적으로 여자 학생이 남자 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자녀 교육비 원칙입니다. 사교육비와 노후 준비 비율은 1:1이 돼야 합니다. 너무 많은 돈을 자녀에게 투자했을 때는 부모님들이 그 노후가 위험할 수 있어요. 자녀 1인당 총 교육비는 전체 소득의 10%를 넘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비는 최소 5년 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비 생각 외로 많이 듭니다. 자, 그럼 자녀의 경제관념, 자녀의 용돈 관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저 계급론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뭐 흙수저, 플라스틱 수저, 노수저, 동수저, 은수저, 금수저, 심지어 다이아몬드 수저, 플라티넘 수저 뭐 이런 것까지 있대요. 그리고 씻어도 쓸 수 없는 똥수저도 있다고 합니다. 별 희한한 수저들이 다 있죠. 자산관리, 돈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미래를 미리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산관리의 진짜 의미입니다.
유태인의 자녀교육이라는 책이 있죠. 스스로 답을 찾는 아이를 키우는 유태인의 자녀교육. 한번 꼭 읽어보시고, 공부하는 엄마는 아이의 자존감을 키운다. 이런 책도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과연 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자녀를 이 세상에 내보내기 전에 꼭 가르쳐야 할 것들, 관련된 책들, 부모의 경제 관념부터 높여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 꼭 알아보시고, 부자들의 자녀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모의 오늘이 아이의 미래를 만든다. 마크 저커버그는 자, 과연 아버지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마크 저커버그의 아버지는 마크 저커버그를 어떻게 키웠을까? 뭐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 꼭 한번 구해서 읽어보세요. 자녀교육에 대해서 미리 준비된 부모님만이 부모 본인과 자녀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준비된 부모일까요? 스톱! 여기서 퀴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상품들을 잠깐만 보세요. 이 상품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외하스, 새우깡, 신라면, 너구리, 초코파이. 자, 여기 있는 이 상품들 모두의 공통점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상품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이거죠. 물론 예외도 있어요. 정말 맛있지만은 때를 잘못 만나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상품들 있죠. B29 아니면은 꼬꼬면 아니면 까만소라면 괜찮거든요. 선생님 기억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때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상품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새우깡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아는 과자 새우깡. 다른 과자들에 비해서 새우깡 광고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새우깡 가격은 계속 올라갔죠. 1974년에 50원 하던 것이 200원, 500원, 700원, 그리고 2017년에 120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광고 별로 안 하는 새우깡이 왜 이렇게 값은 계속 오를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광고를 오랫동안 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좋은 줄 아니까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다 이겁니다. 자, 사람들이 좋아하는 새우깡.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새우깡은 여러 가지 유형의 새우깡으로 변화를 겪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사랑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새우깡이 나오는 거죠. 뭐 깐풍 새우깡, 매운 새우깡, 진한 새우깡, 코코아 새우깡, 쌀 새우깡, 심지어 중국 새우깡, 일본 새우깡까지 나왔다는 거죠. 사람들이 변함없이 오랫동안 좋아하는 이 새우깡.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도 이 새우깡처럼 남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인정받을 수 있고, 새우깡이 인정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새우깡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 사람에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스스로 경쟁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 발전시켜야만 합니다. 무한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살아남는 생존 수칙. 바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험난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관점은 무엇일까요? 같은 물 반잔인데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이야, 물이 절반씩이나 있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경우죠. 그에 비해서 B라는 사람은 에게 물이 절반밖에 없네?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의 경우입니다. 과연 이 험난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관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험한 경쟁 시대를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